새 정부 인수위가 전 정부의 자사고와 외고 폐지 방침을 백지화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류가 다소 바뀌면서 외고는 폐지, 자사고는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개교해 현재 400여 명이 재학 중인 울산 외고. 울산의 유일한 외국어고인 이 학교는 이제 일반고 전환이 유력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데 이어 새 정부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외고 지정과 취소 권한을 가진 교육감도 정부 방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키 교육감은 일반고 전환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사고 외고에 대해서만은 기존에 2025년 그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지키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자사고는 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존치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어서 울산의 유일한 자사고인 현대청운고는 현행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국 30개 외고 교당들 역시 일반고 전환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고는 폐지, 국제고는 추가 검토, 자사고는 존치 쪽으로 교육부가 가닥을 잡았지만 12월로 예정된 새 정부의 고교 체제 개편 방안 발표 전까지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